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한능검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비 한능검 10분 때려잡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육제도 1부에서 전근대사의 교육제도와 학교 이름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2부에서는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교육제도와 학교들의 특징을 잡아볼까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개념 강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나오는 30분 때려잡기 개념편을 통해 한 바퀴 다 돌리시고 나서 이 통합사,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시는 이 총정리를 하시는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옆에는 제가 판서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니까 여러분만의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셔도 통합사 문제 2점짜리, 3점짜리 맞힐 수 있게 충분히 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현대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대 현대사의 교육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회차 때 조선의 성균관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개념을 공부하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근현대사를 10년대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근현대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880년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무원 한국사가 아니라서요. 80년대 만들어진 학교들, 뭐 90년대 이렇게 10년대별로 끊어서 정리하시는 게 좀 수월합니다. 80년대 1883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개항했죠? 개항장이다 보니 크게 번성할 것이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의식이 좀 깨어나면서 사립학교를 또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원산학사.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원산학사.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영어교육기관. 통역관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동문학이에요. 80년대 동문학. 요거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안 돼. 이건 좀 심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계속 쫙 가면 태평양 건너 미국 나오잖아요. 동쪽에 있는 글자를 공부하는 학교. 이렇게 공부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영어 교육 기관으로 이 동문학이 만들어지고 이 통역관 양성소가 되겠습니다. 83년 원산학사와 동문학이 존재하고요.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파트는. 그리고 육영공원이 만들어져요. 육영공원. 영재육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 육영공원을 영어육성학교로 공부하셔도 문제 맞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게 왜 종종 나오냐면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 강사를 초빙했기 때문입니다. 이 헐버트란 인물 좀 중요하죠. 고종이 헐버트를 미국으로 보내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또 알리고자 했으나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을 사랑한 이 헐버트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헐버트와 인물사에서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요. 헐버트와 길모어 같은 외국인 강사를 초빙했다. 86년에 육영공원이다. 80년대 이 내용 중요하고요. 이제 90년대 한번 가볼까요? 1890년대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갑오개혁이 있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2차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94년 말에 실시한 2차 갑오개혁은 95년까지 이어지게 되고 요 2차 갑오개혁 때 95년 2월 189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랑 패키지를 알아두실 게 선생을 양성해야 되니까 사범학교를 하나 만들죠. 한성사범학교가 나오는구나. 패키지로. 아, 2차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95년도의 일입니다. 연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이어서 대한제국 시기 하면은 뭐 1900년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제국 하면은 상공학교 설립 정도가 되겠죠. 요거 한번 그냥 필기는 해볼까요? 1900년대 대한제국이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상공학교를 세웠다. 요건 굳이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대별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제강점기 무단통치기죠.
10년대.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10년대 1차, 20년대 2차, 30년대 3차. 일본의 교육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 1900년대 지금 요거 먼저 정리해 드리고 가야 되겠다. 자,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 중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종종 나와요. 80년대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스크랜턴의 이화학당. 80년대니까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서양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시대에 맞게 제가 써놓을게요. 그리고 스크랜턴의 이화학당 모두 1880년대 만들어진 학교들이고 정신여학교와 숭실학교 역시 80년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가 만들어졌죠. 민족주의계에서 만들어진 학교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이 1900년대 신민회에서 만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민회에서 1900년대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 단독 문제가 출제되면서 키워드로 이 학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민족교육을 계속하다 보니 일제는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제정함으로써 학교를 통제하고 교과서 검정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로 들어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대는 1차 교육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1차 조선교육령이 내려옵니다. 1차 조선교육령.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죠. 이게 이제 우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1차 조선교육령과 함께 4년간 그냥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으로 깜짝 놀란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2차 조선교육령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정확하게 뭐 22년에 2차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20년대는 2차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2차 조선교육령 때 학교를 6년으로 늘리는군요. 6년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조선어 필수 과목을 지정하게 됩니다. 조선어 필수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왜 강조할까요? 30년대는 폐지하기 때문이겠죠. 30~40년대를 우리 한능검에서는 좀 묶어서 정리를 좀 많이 하는데요. 뭐 민족말살 통치기, 병참기지화 정책 요거랑 엮어서 보는데 이 30년대 3차 조선교육령 때리면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죠. 조선어 선택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실상 폐지한다. 이 조선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꾸는데 선택 과목에 만들질 않는 거죠. 폐지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이때 핵심은 바로 이거죠. 41년 국민학교령을 통해서 한국시민학교, 천황의 신하와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뜻으로 1941년 국민학교령이 제정이 돼요. 국민학교령. 자, 전체 근현대, 이제 현대 전, 근대를 좀 아우르는 우리 민족교육기관과 우리 정부에서 세운 학교들, 그리고 일제의 교육령을 좀 살펴봤다면, 4차 조선교육령은 참고만 좀 해 두시고요. 3, 4차 연결해서 30년대, 40년대 묶어서 출제를 하니까 굳이 따로 크게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광복 이후 현대사, 현대에 나오는 교육제도는 제가 화면을 좀 띄워 놓을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높은 교육열로 입시 경쟁도 과열되고 또 사교육비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자, 60년대 박정희 정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박정희 정부 때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고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도입 요렇게 들어갑니다. 고교 평준화까지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부예요. 요렇게 국민교육헌장 60년대 요거 단독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 평준화 실시는 박정희 정부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80년대 전두환 과외 전면 금지. 뭐 교복 자율화도 있지만 과외 전면 금지 전두환이 되겠고요. 90년대 이제 여러분도 한번 다 보셨던 뭐 수능 세대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수능이 93년에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수능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보다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교육 제도가 현대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근현대 80년대부터 해서 우리 한능검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들 키워드 한번 정리를 했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꼼꼼하게 보고
그래도 한 바퀴 다 돌리신 분들이라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10분 정도 딱 공부하시고 나서 문제 적용하면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충분히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제도까지 10분 때려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저와 함께 박하사탐이라는 배를 타고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는 항해를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